내가 지금 머리를 따고 있잖아. 응. 너무 나이에 안 맞는 것 아니야. 좀 같아. 왜? 유치해 보이고. 미쳤네. 나중에 내가 따줄게. 한석봉 머리로 좀 따줄게. 됐거든? 오잉? 저희 이제 오늘 이제 2022년 고카프 세 번째 고카프 진행하고 있는 킨텍스에 왔어요. 너무 눈부시다. 너무 눈부셔요? 네, 빨리 들어가요. 그럴까요? 고고! 고고! 여기 출근대. 우리 2층으로 올라갔어야 했어. 다들 한 알은 바구니에 잔뜩 들고 나오시는데? 엄청 많이 사오시는데? 얼. 우리는 뭐살 거예요? 뭘 살려고 왔어요? 나 필요한 거 있어요. 외관. 외관? 행사장은 2층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죠. 20대 넘는 것 같아. 우와. 오, 진짜 많네. 오잉? 이렇게 띡 하면 바로 나와요. 오. 쫄지. 바코드로 바로 발권했네? 그 다음에 놀이기구 타듯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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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오타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빠의 발권하네. 나? 나는 저쪽에서 발권해야 돼요. 왜? 넌 뭔데? 저기 보시면은 넌 뭔데? 저쪽에 보이세요? 사전등록 말고 넌 초청장? 그 옆에 VIP. 이거 무슨 그랩이야? 자, 일단은 난 저기서 발권을 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그랩인데? 고카프 VIP. 네. 이거를 골라서 슈퍼에 메시지를 넣어서 이상한 건데 아, 이거 보여드리고 이걸로 바꿔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야? 난 구경 좀 해보자. 2022년 이제 고카프, 모든 고카프 행사에 전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VIP 카드입니다. 왜 너만 줘? 나만 신청했으니까. 나는. 여기. 오, 역시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가 뚜악이다, 뚜악. 그죠? 여기 10주년 고카프 킨텍스 여기에 이제 참가 업체들 나와 있는 거죠? 와, 진짜 많이 나왔다. 저번에 갔을 때 봤던 업체들도 꽤 있네요. 이쪽 이제 출입구죠, 출입구. 여기서부터 이제 반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그렇게 한번 훑어볼게요. 오케이. 사고 싶은 게 벌써 많다. 내 외관은 어디에 있을까? 나 폴딩 의자도 하나 사고 싶어. 카키템으로, 카키템.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어요. 와. 자, 크레모아. 네, 크레모아서부터, 오. 쭉. 하드 기억까지. 그렇죠. 주변에는 이제 작은 부스들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드기어 쪽으로 먼저 가면서 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하드기어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좀 훑어볼까요? 자,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눈에 띄었던 텐트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죠. 요거. 요거. 이거 이제 천장에 우레탄 있는 쉘터인데. 화이트 스완 백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어 화이트 스완이라고 저번 고카프 수원 행사 때 한번 본 텐트예요. 자, 이게 천장 우레탄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되게 개방감도 되게 좋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예쁘게 연출을 해놨다, 덩크를. 그치? 그쵸? 그냥 감성감성한데? 그렇죠. 아, 예쁘다. 되게 온실 같아, 온실. 온실 유리 또 식물원. 우와. 별 텐트인데,
이렇게도 쓰나 봐. 벨 서드 에디션. 아, 옆에 올려서? 어,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게 서드 벽이 있는데, 원래 벽이 있는 건데 여기 세팅해 놓은 건 벽을 다 말았어, 안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거 거의 뭐 쉘터 느낌이다. 아, 쉘터라기보단 타프? 원형 타프 느낌? 어, 진짜 좀 길게 내려오는 타프 같은 느낌이네. 예쁘다.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구나. 타프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이거는 화이트 스완 G6. 그때 내가 이거 마음에 들어 있었잖아요. 이게 약간의 면 텐트로 된 터널형인데 소재가 다 면이야. 뭔가 면 텐트가 주는 그 폭삭폭삭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여기가 좀 폭이 좀 좁긴해, 그지? 아, 오빠 이거 엉덩이 앉는 건가 봐. 엉덩이 한쪽씩 걸치는 건가? 어, 이거 또 아, 이거 커버랑 같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 그래? 아예 오. 이렇게 접어서 안쪽에. 아, 이게 자체가 커버네? 응. 가방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 근데 나는 여기 한쪽 엉덩이씩 걸쳐야 되는 거야? 그래. 아, 이렇게 되네. 응. 이렇게 포켓으로 이제 접어서. 포켓 체어네, 이름도. 그죠? 테이블도 있고. 좋은데? 어, 이 서큘 광고하는 거 봤는데. 광고했어? 응. 이거 할인 이벤트도 했어요. 지금도 할인하는데? 어, 지금도 원이야. 할인하네. 네, 5만원이다. 어. 근데 되게 시원하고 뭔가 이 무광의 아이보리 느낌이 되게 감성틱한데? 아, 아, 원래 이거 어릴 때 선풍기 앞에서 많이 해보지 않아요? 아, 아, 골제로다. 호제로 랜턴? 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나 봐. 이게 골제로가 아니고 그 골제로 네, 비슷한 같은 거예요. 네. 활용할 수 있구나. 이게 랜턴 종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엄청 싼다. 그렇죠. 빈티지 랜턴. 어. 오빠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빠 변기 찾잖아요. 변기요? 어, 필요하긴 하죠. 이게 보통 노지다 할 때나 그럴 때 있으면은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래, 후처리가 문제야. 그렇죠. 자, 이거 어때요, 이거? 밀리터리 팩가방. 오. 요즘에 이제 이 밀리터리에 꽂혀가지고 또, 그죠? 맞아. 어, 괜찮네, 이것도. 예? 예? 수납도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와, 오늘 사람 진짜 많다. 와. 여기 스탠리야? 여기? 어, 여기는 뭐 이것저것 섞어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스탠리. 어. 11만원인데 79,000원. 어, 이런 거 뭐야? 처음 본다. 스탠리 랜턴? 이거 보험병 아니에요, 원래? 응, 맞아. 아래는 그냥 보험병. 아. 이게 본체예요. 아, 이게 이제 아. 판매하는 거예요? 네네. 아, 예쁘다. 아, 같이 따로. 네, 이런 식으로 링볼트를 껴서 걸어. 아, 어, 이렇게도 있어. 아, 거꾸로도 이렇게 걸고. 오, 예쁘지. 이거 은근히 뭔가. 여기 있네. 레전더리 등이. 가격이 좀 세네. 역시 디자인이고 가격이야. 그렇죠. 또. 다 그린으로 이렇게 마셔서. 어, 하는 거 올리브 그린 카키네? 어, 카키 색깔 새로 나온 거야. 할인 판매하네. 스탠리. 어? 블랙 몬스터네? 응, 블랙 몬스터 여기는. 양념통 봐. 어? 자석이야. 어. 우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어, 이건 쇠고, 요게 자석이고, 그죠? 네오디움인가 본데? 어,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실 때는 아, 오, 신기하다. 안 쓰실 때는 눕혀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워 놓으셔도. 오,
또 아이디어네 이것도. 오, 특이하다. 어, 이거 아니, 깨지진 않겠다. 자력이 플라스틱. 되게 세더라고. 이거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인데 이제 애기 젖병이랑 같은 거잖아요. 아, 그거네.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거 있잖아. 그 우리 그 있어. 그 텀블러 같은 거 소재. 신기한 거 많네. 자, 블랙몬스터 하면은 그리드. 그렇죠. 그리드들이 또 많이 나오죠. 저희도 이제 벌써 두 개나 있는데, 그죠? 대형하고 중형 있어요, 저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 사용하기 좀 좋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를 다르게 쓰실 거면 하나는 코팅, 하나는 모세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죠? 여기엔 지금 다 코팅이네. 미니, 소형, 중형, 대형. 그렇죠. 우리는 중형하고 대형 갖고 있다. 그렇죠. 대형은 이제 아이언 그리드리고. 내가 지난번에 탐냈던 거. 하루 때. 독특한 하루 때 겸 테이블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블랙 M 하루 때. 블랙 세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타프랑 또 이제 우리가 카키 덕후인 것처럼 블랙 덕후들 있단 말이에요. 블랙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에요. 그죠? 네. 어? 그 캠핑장 그 예약 어플 새로 나왔나 봐요. 그죠? 네. 오. VR? VR이 VR이면 그거 아니에요? 그 곡을 쓰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VR 360도 VR로 이 이미지를 다 찍어놔서 이제 여기 현장의 상태를 캠핑장의 상태를 다 리얼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이쪽에. 오. 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게 그거네. 그 네이버 지도? 위성 지도 같은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사이트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네. 둘러볼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현재 캠핑 뭐 이제 예약을 할 때는 뭐 네이버든 뭐 캠핏이든 아니면 그 뭐지 하나 더 뭐 그런 캠핑 예약 사이트들 통해서 볼 때는 거기에 규정화된 사진으로만 확인을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리얼하게 다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신박하다 이것도. 좀 사이트 간격이라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카세서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팩을 뭘 가져가야 되나 막 이런 것도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딱 키 크지? 아우 짧다. 아우 짧어. 아, 엄청 커. 이거 완전 뭐 세상에 없는 사이즈야 이거. 저번에도 우리가 와서 봤잖아요, 이것도. 그죠? 시원해 보여, 그 색상이. 맞아. 그래서 이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이즈별로 무게랑 같이 다 써놨고, 그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코보 그 부스인데, 코보 이제 텐트들, 쉘터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쪽으로 와보세요. 아 여름이라서 그런가 이제 그 개방감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 이거 파이어 쉘터인데 이것도 그죠? 자 그런 쉘터류를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쪽 옆에는 또 이제 모기장 같은 스타일이 있고 이거는 이제 파이어 쉘터고 그렇죠? 오. 이거는 되게 메쉬가 되게 촘촘하네요. 그리고 약간 되게 단단해. 그러니까 물렁물렁하지 않고 좀 탄탄하게. 방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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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색감도 이제 요 베이지 하고. 그죠?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요? 딱 규격도 그렇고. 뭔데? 골프장. 골프장이요? 골풀장, 골풀. 있잖아요. 공 이렇게 막 이따만한 고무공 같은 거 모아놓고 애들 막 거기서 볼풀 하는 몰라요? 뭔지 알아요. 어릴 때 볼풀 안 놀아봤어요? 놀아봤죠. 볼풀 세대 아닌가 봐요? 그 막 놀이터에서 막 후추 사먹고 그런 세대인가 봐요? 오,
아, 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천장이 닿을 것 같네. 아. 일단은 높이는 제 팔 안 닿을 정도? 꽤 높은 거야 지금 높이는? 땅꼬마. 허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모기장으로 쓰기에는 되게 좋은 그 쉘터 같은데요? 그죠? 모기장 쉘터? 그리고 여기 이제 원터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 아, 이거 원터치예요? 네, 원터치. 이런 것도 이제 그 미니멀 캠핑이나 아니면은 좀 어디 뭐 간단하게 갈 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비만 안 오면은 이런 것도 괜찮지. 왜냐면은 그 메쉬 그 스크린 같은 경우는 좀 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원터치로 툭? 그렇죠. 던지기만 하면 되니까. 네. 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코보 암막 쉘터. 그죠? 코보 쉘터가 이제 아이보리가 있고 이쪽은 이제 블랙이 있네요. 거의. 이쪽은 이제 블랙. 와, 이렇게. 크긴 크다. 그렇죠. 너비도 괜찮고, 일단은 요게 이제 그 비슷한 종류로 많이 나오죠. 뭐 에르젠도 있고, 여러 가지. 블랙 코팅이 다 돼 있어요. 깜깜하다. 이게 암막 쉘터라서 일단 그 코팅 자체는 동굴 같아요. 완전. 동굴. 저것도 마찬가지. 아이보리 컬러도 안에가 들어가 보면 동굴이야, 동굴. 우와. 동굴. 블랙타프 코팅 같다. 아이보리, 겉은 아이보리인데 속은 블랙이야. 여기 막 박쥐 매달려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박쥐, 그죠? 자, 떳던 데 구경 가요. 우와. 루프탑이다. 아, 나는 언제 이런 곳 해보나. 이쪽은 이제 루프탑하고 그 트레일러? 텐트? 쭉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죠? 캠핑카도 있고. 와, 진짜 이런 거는 작정을 하고 해야지 이걸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차도 있어야 되고, 트레일러를 끌려면 차도 있고, 우리 스파크로 끌 수는 없잖아요. 스파크로 끌고 다닐 수는 있대요. 속도가 안 나죠? 거의 한 50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50으로? 그 과부하 걸려서 엔진 터져요. 그 기어 터지고 막. 저, 와. 차도 사야 되고, 트레일러도 사야 되고, 이러면 돈이 막 그냥 캠핑카 사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 캠핑카 쪽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구입을 할 때쯤에 네. 좀 상세하게. 여기 가격 나왔는데. 4,990, 빨리 가자. 도망가자. 아, 이거는 그냥 그 뭐지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에 스타리아 캠핑카예요. 스타리아 캠핑카 요 정도네요. 예쁘다 안에. 캠핑카 치고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괜찮은데? 괜찮죠. 괜찮긴 괜찮은데. 괜찮긴 괜찮은데 비싸서. 우와 이렇게. 자, 앉아서 드세요. 여기는 잘 수 있고. 나 너를 위해 내가 차려놨어. 스파크에서 이거 못 하잖아. 자, 앉아서 드세요. 안 먹어. 와, 캠핑카. 우리가 트레일러. 우리가 이거는 달 수 있어요. 뭐야? 루프 박스. 예? 네? 우리가 이 루프 박스는 달 수 있어요. 아, 이거 굳이 안 달아도 돼요. 왜죠? 안 달아도 돼요. 우리 루프백도 거의 2년 다 써가지고 그것도 버려야 돼요. 아우바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사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거든. 이거 우리 차에 못 달아요. 달 수 있어요. 너무 크잖아. 아니 뭐가 커? 달 수 있는 크기가 있죠 당연히. 가로가 포함이래. 가로가 여기. 포함? 보면은 뭐 대략 한 600리터짜리? 600리터. 우리 스포트백이 몇 리터예요? 그거 600리터인데 그것도? 아 그래요? 설치비는 따로 3만원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네. 루프백도 비싼 거는 꽤 나가거든요. 네. 어닝하고 다 설치하는 게 있네. 그렇죠. 사이드 어닝도 있고 어닝룸도 있고 이렇게 봐봐. 여기 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설치를 하고. 자, 여기는 이제 캠빌.
이제 캠벨 부스예요. 자, 저번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한번 방문했었던 부스죠. 자, 이게 이제 터틀돔이네. 터틀돔. 거북이돔. 응, 꼬부기. 꼬부기 이제 우레탄으로 해놓고 위에도 이제 루프도 우레탄. 한번 들어가서 또 한번 구경해 봐야죠. 자, 이쪽으로. 와. 꼬부기. 와, 아까 하드기어의 그 화이트 스완 못지않게 엄청 넓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우레탄이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지금 검정색도 나와 있어서 지금 검정색도 좀 피칭을 해놨을 텐데 개방감도 좋고, 그죠? 이게 동계 때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동계. 동계에 확실히 이 우레탄 전면도 있고 다 포함가라는 게 너무 좋지. 금액 한번 볼까요? 자, 금액. 금액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본품이 599,000원, 우레탄이 69,000원, 뭐 그라운드 시트도 팔고.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요 가격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699,000원. 와, 우레탄까지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루프 우레탄은 포함이고. 이 전면 우레탄이잖아요. 전면 우레탄. 전면 우레탄. 앞창에 있는 전면 우레탄까지 포함해서 699,000원. 근데 이렇게 블랙에 스팅한 것처럼 여기 베스티브를 하면 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899,000원. 이게 훨씬 낫다. 들어가 볼까? 자, 이게 블랙 신발 신으면 안 되죠? 아, 그래? 신발 신고 들어가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때 이너가 없었는데 이너가 출시될 거라고 하셨었거든? 그쵸. 오, 근데 딱 여기 사이즈에 맞는 이너를 개발해 놓으셨네? 응. 그때 베스티블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고 그 이너는 없었는데. 오, 이너도 되게 괜찮다. 잘 만들었다. 지난번에 행사 때는 우리가 검정색을 못 봤는데 검정색 터틀돔이 궁금하시면 이번에 고카쿠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옥토퍼스. 이것도 이제 저번에 아이보리로 갖다 놨었는데 이번엔 또 블랙으로 갖다 놨죠. 아, 알았다. 캠빌은 우레탄 맛집이다.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우레탄으로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 옥토퍼스, 블랙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베스티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안에. 오, 뭐야, 이거 터널이야? 또 이렇게 이제 베스티벌 공간, 침실 공간이 있고 이쪽 이제 거실 공간. 자, 여기는 이제 에어박스. 자, 이렇게 에어매트가 있는데, 자, 옆으로 와서 보면은, 와, 되게 정겨운 황토색 매트네요. 예, 솔직히 나 저 다른 텐트 회사의 알록달록한 색보다 이런 색이 더 무난하잖아. 고급스럽잖아. 그리고 이거 봐라. 이게 에어박스가 이 에어매트로 유명해졌잖아요. 일단 이 매트리스가 자체가 이게 무독성이래. 유해물질이 없대. 오. 그걸로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에어박스 많이 쓰잖아요. 에어박스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중국산 아니고 국내에서. 근데 이거 하나면은 바닥 공사도 필요 없대. 우리도 바닥 공사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드릴까? 어떻게 생각해? 차에 안 들어가나? 우리 차에는 우리 차에 그 한 자리를 다 차지할 것 같은데 이건? 아, 근데 에어박스 사이즈도 뭘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다. 왜냐면 텐트가 너무 많아. 사이즈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난 산다면 에어박스 추천. 요새는 요 모델이 많이 나가. 예쁘죠? 10cm예요, 10cm.
좀 덜 무겁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사이즈별로 다 나와 있어요. 어, 이건 뭐지? 아, 여기 이거 펌프 이것만 여기 원하는 그 브라보나 그 에어 펌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를 꼽는 건가 봐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는 건가 봐. 청소기를. 아, 이렇게 앞 머리 쪽만? 괜찮다. 그 가격이에요. 아, 맞다. 사람 많다. 자, 제드 코리아. 열었어? 들어오면은? 어? 어? 내가 요즘에 빠져있는 드라마잖아. 제드에서 협찬했구나. 와! 이렇게 김우빈하고 한지민하고 다 같이 캠핑 가는 게 있거든? 거기에서. 자, 이쪽으로 한번 먼저 텐트 라인 한번 쭉 볼까요? 이건 뭐죠? 어? 주방에 세팅돼 있네? 이건 뭐예요? 이 텐트? 이거는? 네. 아그네스 돔. 아그네스 돔? 아. 야, 니케는 딱 맞네요. 이런 거는 그냥 전시비라고 하기엔 그렇다. 아쉽다. 그래도 어쨌든 안에 높이는 한 1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 들어가 보면은 170인 여부가 들어가 보세요. 어? 아, 머리, 내 머리. 너 170, 이거 한 175. 아니야,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높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응? 자, 옆으로 와서, 어, 이건 뭐죠? 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랜드 캐빈 텐트? 아, 이거 무슨 깍두기야? 어, 모양 봐봐. 위에 각져 있어요. 구조가 좀 특이하긴 하다. 그쵸. 이렇게 폴대가 다 노출돼 있네, 그죠? 어, 이게 이제 플라이가 있는 거죠, 또. 아. 얘도 출이 돼 있고, 얘 플라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캐빈식 폴대인 거죠? 그쵸. 아, 오토폴이구나. 이거 오토 텐트네요. 이게 뭐냐면은 오토 텐트예요. 에? 오토 텐트. 어, 그럼 치기가 쉬운 거예요? 색감이 괜찮다. 약간 베이지인데 약간 웜 그레이 베이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봐, 세팅을 너무 귀엽게 했다. 아, 이런 것도 예쁘다. 내 감성 있게 되게 해놨네. 그죠? 어, 우리 에어 300에 이거 달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 커튼 필요하잖아요. 자, 옆으로 가봅시다. 자, 요거는 에어 텐트 같은데요? 오, 제드에서도 에어 텐트를 출시했네? 뭔지 한번 먼저 보죠. 어? 티맥스구나. 티맥스 에어. 티맥스. 어. 오. 아, 티맥스. 티맥스인데, 155만원? 예약 구매 시?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와, 진짜 크다, 이거. 크네. 어, 티맥스가 원래 좀 크게 나왔거든. 근데 이제, 10m 20 정도면은 꽤 크고. 거의 이거, 투룸 형태네. 이거 투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분할해서? 네. 어, 그렇네. 이렇게 투룸으로. 어. 와, 진짜 크다. 자, 실물을 한번 보죠. 요게 이제 블랙이고, 이쪽이 이제 아이보리? 베이지? 아이보리? 아무튼 색감이 두 가지인데, 요거는 살짝 이제 밝은 색.
요거 이제 밝은 색이고, 요거는 이제 어두운 색이 블랙이죠.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네. 밝은 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근데 이 색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뽑지 않았어, 색감? 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오, 괜찮다. 여기 아예 투룸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여기래? 근데 이 공간만 해도 전실 공간 투룸 나눈다고 해도 굉장히 넓어. 여기서 4명도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한번 볼까요? 네. 4명 잘 공간은 나오네. 충분히. 위쪽에, 위쪽에도 이제 메쉬 이렇게 뚫려있어. 천장에 다 있어요. 그쵸? 양쪽에 어. 다. 어? 여기도 열 수 있어. 어. 이 공간만 해도 전실 공간이 충분히 도 되고, 여기를 다 전실로 다 확장할 경우 여기 주방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진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죠. 활용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에어 텐트가 좀 눈에 많이 띄어요. 확실히. 에어 텐트가 왜 좋은지 알았어. 왜요? 일단은 폴대 하고 막 끼고 막 이렇게 크기가 크면은 더 힘들잖아. 치는데 오래 걸리고. 근데 확실히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에어 텐트가. 어. 그래서 사람들이 에어 텐트를 많이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근데 수납할 때 조금 힘들긴 한데 일단 펼 때는 너무 편하지. 왜냐면 폴 안 껴도 되지. 그냥 바람만 넣으면 되니까. 자, 이쪽은 이제 타프랑 이제 스크린, 이제 메쉬 스크린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베이지색 이제 컬러의 메쉬 스크린 안쪽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꽤 크기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여보세요? 네? 왜 거기 앉아있죠? 아, 타프가 얼마나 시원한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햇빛도 안 드는데 뭐 거기 앉아서 뭐 시원한 걸 어떻게 안다고. 아니 뭐 어디든 타프 아래는 시원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아, 잠깐 쉬는 거를 못 본다, 그냥. 아유. 자, 요 타프가 이것도 이제 암막 코팅, 블랙 코팅 돼 있는 타프고, 이 타프 아래 이렇게 이거 보통 이제 쉐이드, 뭐 이제 뭐라고 썬블럭, 이거 보통 이제 썬블럭이죠. 제드 썬블럭. 이렇게 이제 타프 아래 이렇게 설치해놓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해. 타프랑 이제 간단하게 조합해서 여름에는 많이 다니시더라고, 캠퍼들이. 그렇죠. 네. 이쪽은 이제 화기류 주방 용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제드가 원래 이런 기가 스토브나 이런 스토브 라인하고, 그리고 이런 구이바다, 처음에 우리도 구이바다 구입했고, 구이바다랑 우리도 그 제드 스토브 큰 거 있잖아요. 기가 스토브 있고, 여기 이런 컵도 그렇고, 제드는 이런 소품들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색감도 괜찮아. 원래 캠핑용품들이 약간 촌스럽고 막 이렇게 만든 디자인도 많은데,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잘 패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것도 제드 거 아니에요? 코펠도? 얌생이와 얌생이 친구들이 태워먹은 그 코펠 말하시는 겁니다. 이거네, 우리. 그쵸? 이 냄비를 다 태워먹었죠? 이런 양념통도 이거 되게 잘 만들어. 괜찮아. 여기 또 앉아있네. 응? 빨리 일어나세요. 잠깐 쉬는 거야. 저기 차. 차 사준다고? 지금 브론코 있어요, 브론코. 브론코? 응. 나 아까 저거 봤어. 너무 예뻐. 와. 사실 이건 브론코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에어 텐트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여기 텐트. 오. 여기 위에 있는 루프탑 텐트가 주인공인데, 사람들이 브론코에 다 관심을 가져요. 근데 브론코 색깔 너무 예쁘다. 이 옷이랑 깔맞춤 아니야? 민트 그레이야. 나 좋아. 나 브론코 사고 싶어. 이거 2차 뽑으려면 대기가 1년이 넘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려?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어머, 어떡해.
아니 이렇게 각진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아니 이게 되게 매력 있는 차잖아. 아 씨, 나도 이런 차 타고 싶다. 차 되게 좋다. 브롱코. 와 여기에다 이렇게 하드탑 텐트 많이들 쓰잖아. 이거 튼튼한가? 무너질까봐. 이렇게 올리나 봐요. 확실히 그 오프로드 차엔 하드탑 많이 올려요. 이렇게 하드탑 텐트를. 어! 줘봐. 와. 와, 이 안에 되게 폭신폭신해요. 생각보다 되게 넓구나, 이게. 와. 아, 뷰도 좋고. 우레탄도 있네? 아 이래서 나 왜 이거 하는지 알았어. 왜요? 뷰도 다 좋고 우레탄도 있어.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와 있으면 좋지. 어 되게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기분이 되게 새롭네. 아니 나는 이거 볼 때 되게 안에가 좁아 보였는데 되게 넓어. 여기 써있어. 어차피 캠핑은 장비빨이야. 그래서 자. 뭐 전후방, 카메라, 타프, 무장재. 자 이제 갑시다. 아, 자 네. 다음 코너로 한번 가보시죠. 브롱코. 카프리선 지나간다. 뭐야 저거. 어릴 때 많이 먹었지 카프리선. 자 여기는 뭐? 여기는? 비겐트인가? 네, 비겐트네요. 어. 아, 여기 이렇게 또 모아놨나 봐요. 편집샵들. 어, 캠핑고래. 캠핑고래? 캠핑고래. 아, 캠핑고래. 자, 여기 캠핑고래. 와, 이런 소품들도 막 눈에 띄고 막. 자, 루메나. 루메나 액세서리랑 쉐이드 뭐 기타 등등. 확실히 요새는 이런 골제로 같은 이런 작은 랜턴에 스탠드 달려있고 갓 달려있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이렇게 또 심플하게 또 나누는 것도 있고 조합하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이제 클래식카 랜턴도 있고요. 베어본즈도 네. 베어본즈 신상 나왔다.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예쁘다. 우리 쓰고 있는 거네요, 저희? 어. 딱 그 세트네, 지금 우와, 보니까. 세트예요. 저희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프렌즈, 요게 그거죠. 그, 뭐였죠? 나인웨어. 나인웨어예요. 나인웨어 식기인데, 요게 좀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이거 색감도 좋고, 세척도 편하고, 이거 전자레인지도 다 돼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거 되게 활용도 높습니다. 좋아요. 세트 구성이에요. 구성도 이제 컵 두 개, 컵 네 개죠, 총. 작은 컵, 큰 컵하고, 요렇게. 12개 세트 34,000원. 이게 보니까 이 나인웨어 식기들이 몇 가지가 있네. 플레이트 된 게 여기 이렇게 이런 그릇 세트도 있어. 밥그릇 이런 반찬을 나눌 수 있는. 어? 이런 것도 있다. 이거 되게 잘 팔리잖아요 요새. 브런치. 브런치 세트. 스프 담고 빵 담고 소소 담고 이렇게 놓는 거. 요새 인기인데 이거? 이거 애들 밥 그거 같은데? 꼭 어린이용은 아니에요. 이거 많아. 요새 인기 많아. 오, 이렇게 이제 도마 세트 카라고? 어이씨. 와, 이건 중식도 아니야. 중식도. 혼자 왔네. 아이고, 오, 자석 있어. 어우, 위험해. 만지지 마. 어, 코카콜라 에디션. 자, 이쪽은, 어, 이건 뭐죠? 나 멀리서부터 이거 눈에 띄었잖아. 이 꽃갈코는 뭐죠? 어, 너무 예쁘지? 카키 완전 예뻐. 이거 올리브 그린. 아, 이거 타프인가 보다. 어, 이거 사고 싶어. 아까 멀리서부터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이건가 봐요. 버터플라이 타프? 헬로스 버터플라이 타프 아니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가운데 봉으로 이렇게 하고 옆에 기차단이 확실히 옆에 측면까지 다 막아주네. 그렇죠. 이렇게 타프인데 옆에 공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이거 예쁘네. 아 이거 탐나네. 탐나네. 왜냐면은 핵사나 이런 타프는 또 그늘이 방향에 따라서 또 안 만들어지면 그 방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방향이든 그늘이 잘 형성되겠네. 그쵸? 가격이나 알아봅시다. 봅시다. 여기 있네. 헬로스 팩토리? 나일론 70 데니아. 립스탑. 립스탑. 단단해. 방수는 3000mm까지 되고. 너무 좋은데? 기본 옵션 스킨 입고 폴, 스킨 팩, 스트링. 추가 옵션은 요거 폴대 가방까지인데. 지금 전시회에서 기본 옵션만 해도 요 추가 옵션 다 주는 거예요. 아, 폴대도 준다고요? 네, 슬라이드 폴 요거. 요거 아닐까요? 그렇죠. 슬라이드 폴 2 두 개, 폴대 가방. 슬라이드 폴 왜 두 개? 아 요거 얼마지? 근데 가격이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타프. 네. 색상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베이지랑. 아 네. 아, 이게 지금 두 가지? 이게 지금 올리브 그린이죠? 네네 맞아요. 올리브 그린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폴대하고 네 여기 봤어요. 네, 네. 웨딩하고 다 포함이어가지고요. 네. 498,000원 전시회에서 구매하시면 일선하고 폴대 가방 서비스로 나가야 돼요. 아, 일선이요? 네, 이 가방하고요? 일선 칼라에 맞춰가지고 쓰시라고. 아 그러면 다 해서 얼마예요? 498,000원. 아 진짜요? 이건 서비스로 주는 거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사면 이 가방이랑 이걸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구성 자체가 풀 세트예요. 네. 타프는 스킨만 파는 것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슬라이드 폴 때 다 포함이에요. 그럼 슬라이드 폴이 요거랑 이거 뒤에 것까지. 네. 그럼 더 살 필요가 없네요, 추가? 네, 그냥 이대로 가져가셔서 색상만 하시면 돼요. 스트링까지 다 저거 만들어져 있어서 끼우셔서 그냥 색상만 하시면 돼요. 이거 사야 돼. 어? 사야 돼, 이거. 뭐라고? 이거 사야 돼. 오늘 이거 다 가져가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저희가 6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산 중 신제품인 거죠? 네 신제품이에요. 저희가 1차 물량은 전시 때 이미 한번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물량이 들어간 상태인데 저희가 온라인에 쓸 수 있는 물량도 없을 정도로 지금 전시에서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전시 구매하시면 서비스 나가는 게 좋은 거. 릴선도 좋아. 네. 우리 릴선이 색깔이 안 맞잖아. 딱 좋네. 우리한테 필요한 거네. 근데 이게 딱 완전 우리 파티라이트 걸기도 딱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코칭하시기 정말 편해요. 네. 아 이거 그냥 세우고 그냥 웨빙 하나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한번 도전? 다들 보시고 나서 이거 코칭하기 너무 쉽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가운데를 이런 식으로 테이블 놔서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요새는 이런 테이블로 하로테 테이블로 많이 또 쓰니까. 4-5명 앉을 수 있고요. 저런 사이드 낮은 공간에는 이런 핑거들이나 셋업을 놓으셔도 비가 많이 안 들이치고 바람에도 훨씬 강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타프 원래 햇빛이 비치면 돌아가면서 맞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거든요. 돌아가면서 이동 안 해도 되잖아. 네, 그치? 너무 예쁘다. 무슨 색상이 제일 많이 나가요? 확실히 그래요? 카키는 좀 취향이고요. 아, 그래요? 베이지는 더 꾸준하고. 난 카키 살 거야. 카키. 이것도 준대. 이거 릴선 몇 미터예요? 15미터예요. 15미터요? 네. 카드 내놔. 어? 안 살 거야? 사자. 이거 너무 좋은데. 예쁘잖아. 자, 탈출했습니다. 지금 뉴욕을 뿌리치고 탈출을 했어요. 내가 사자 그랬지? 조금만 더 꼬시면 넘어올 수 있었는데. 자 이쪽에는 뭐가 많네요 또.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어? 여기 뭐 화로대가 쭉 있고. 캠핑 소리? 캠핑 문인데요? 캠핑 문. 캠핑 소리라고 또 돼 있는데요? 아. 한입
커피숍인가? 어. 이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모아놓고 좀 파는 것 같아요. 카페라고 경질 커피도 있고.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이거? 어, 솔로 스토브네요? 2단 분리되는 거네? 이게 너무 비싼데, 이거? 네, 좀 비싸다. 얼마예요? 만 단위니까. 어? 10만. 어. 10만, 100만, 1000만. 잘못 적었네. 어.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아, 깜짝 놀랐어. 12억. 뭐, 세보고 있어요, 세보고. 완자를 빼야 되는데. 네. 백금인 줄 알았어. 어. 플래티늄. 그치. 이게, 12만 원이겠지. 어. 그죠? 근데 시선을 끄는 데는 합격. 이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망치도 있고, 집게도 있고, 그런, 가방도 있고, 캐리백도 있네요. 어, 캐리백. 캐리백. 앞치마인가 보다, 이거. 앞치마. 이쪽은 이제 거의, 뭐, 거의 천냥마트 아시나요? 천냥마트? 어, 다. 어, 그런 빌 나는 그런 느낌 있는 이제 곳이고요. 여기가 캠핑 문화고, 예, 캠핑 소리? 뭐, 그렇게 이제 모아서 이제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프도 있고, 이런 접시. 컵도 있고, 네. 어, 종류별로 많고, 바람막이도 있네요, 바람막이. 자, 여기서 이제 좀 자잘하게 있는 그런 소품 같은 거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이제 가방. 자, 색감이 좀 마음에 들죠. 이제 국방색하고 이제 카키, 이제 밀리터리 그런 가방으로 또 나와 있는데, 색감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 이거 만약에 남용품이라고. 마스터 베이스라고 이제 캠핑 오거나이저. 어, 그런 이제 밀리터리 감성 제품들 많이 파네요. 네. 하나 하나씩 한번 천천히 볼까요? 소토 제품도 있어요.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물주머니 같은 거? 요새 이런 슬링백, 나도 이런 거 저렴한 슬링백인데 이런 거 많이 사잖아. 유용해요. 자, 옆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서바이벌 파우치 같은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단조팩 파우치. 그쵸? 귀엽네. 그리고 박스 커버. 이렇게 이제 디자인도 여러 가지. 그쵸? 색상도 여러 가지. 이게 카키로 다 세팅을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세이프 막 이렇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봐. 그쵸? 이거 봐. 이거와 요거의 차이. 불편. 편한. 딱 세팅을. 완성. 그러네. 물티슈, 이거 물티슈 그건가 보다. 네. 물티슈 파우치. 이런 식으로. 자석이요? 괜찮네, 이것도. 디자인, 그 아이디어 괜찮네, 이거. 왜냐면 물티슈도 조금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물티슈는 1,000원짜리인데, 파우치는 2만원. 근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쓰니까. 그쵸. 하긴 우리도 물티슈 자주 쓰는데. 이런 소품 담는 가방도 있고. 보니까 이거 소토 이기다. 어, 이거 이렇게 꾸며놨어.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하잖아. 미니 불멍. 이런 것도 현모함으로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야. 디자인. 아. 디자인 랜턴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소토잖아. 제일 많이 쓴. 한정판이래요. 내 것만 빌려 쓰지 말고. 어, 소토. 이게 되게 예쁘지? 코코노? 어, 숲속에 온 것 같아. 그치? 푸릇푸릇. 자, 여기 뭘 판매하는지 한번 볼까요?
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어? 어, 이거 우리 가방 아니야? 어, 우리 가방인데 이거? 아, 그래? 여기서 샀어요? 아, 여기서 산 거예요? 우리 뭐지?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네, 원래 다 네임팩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우드 햄퍼. 빈백도 있는데? 빈백은 뭐지? 이걸 파는 건가? 이게 주력인가? 근데 판매용이 아닙니다라고 해 있어. 뭐지? 뭐지? 랜턴인가? 뭐. 여기 판매하는 제품이 뭐예요? 아, 랜턴이랑 아. 여기 가방이랑 이제 햄퍼요? 쓰레기통. 아, 그렇게. 빈백인 줄 알았어.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주력 상품은 빈백이 아니에요. 여기 페이크 당했는데, 저 여기 가방이랑 이런 수납함이랑 랜턴이 여기에는 메인입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예고편에서 다 했다. 예고편이 다 했다. 그런 느낌. 여기는 이제 라이트 영재네요. 여기 이 파라솔이랑 이 텐트가 의외로 색깔 조합이 잘 어울리네. 이거, 이거 탄색인가?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죠, 이거? 겨자색. 겨자색? 이거 스프링바잖아, 이건. 스프링바, 이 정품. 여기 안에 봐봐요. 여기는 매트가 주력 아니에요? 안에 이렇게 깔맞춤으로 매트 판매를 하죠. 매트 예쁘죠? 여기 그렇죠. 매트 주로 상품이잖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가방, 매트 가방, 이불 가방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때 맞아 이제 온라인 브로였어요. 온라인 브로. 자, 매트는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매트 한번 가볼까요? 네. 쭉 가서 보면은. 이쪽에 여기가 이제 매트 판매하는 코너. 매트 여기 저번에 봤던 온수립 가격. 그렇죠. 이쪽에 이제 에어 300은 어떻게? 일단은 이제 여기 텐트별로 쭈루루루루루루 다 있고요. 저번에 봤던 내용이고. 근데 이런 데 오면 좋은 게 샘플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샘플을 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이야. 맞아. 이게 만져볼 수도 있고 색감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매트 아니에요. 좋다. 이 핑크가 되게 생각보다 잘 빠졌어. 촌스럽지 않고 딸기 우유 같다. 다들 리뷰 예쁘게 다들 잘 꾸며놓고 지내. 그치? 예약한 줄 알고 뒤통수 맞은 나의 클래식즈. 여기 어디게? 여기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여기 크레모아도 있고 막. 우리의 최종 목적지야. 군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군대. 카키 팀들의 아주 끝판왕. 지난번에 박람회 때 한번 봤는데 못 사고 온 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보니까 지난번 박람회 때랑 다르게 이렇게 한 자리에 코너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번에 구경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하나 이 직사각형 네. 부스에. 그래서 보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그렇죠. 와. 가시죠. 부시크래프트. 맞아, 여기 와일드 캠핑? 부시크래프트 종류 이게 모아놓는 거? 맞아. 이건 뭐예요? 탄피 그거죠? 그렇죠. 탄피가 뭐예요? 그 총알? 탄통이라고 해요. 탄피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이런 건 소품이죠, 그냥. 이런 걸 누가 들고 가진 않을 거고. 들고 갈 수도 있지. 이건 아니고, 요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테이블이죠, 테이블. 테이블하고 그 의자. 의자 좀 편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펌프인가? 뭐 물 뿌리개 같아, 물 뿌리개. 이거.
농약 살포. 헐. 자, 오. 이렇게 저 앞쪽으로. 자, 이런 식의 그 뭐라고 그러죠? 행어. 행어도 있죠? 선반? 우드 행어가 아닌 카키 이 완전 스텐 행어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거 선반도 되고 행어도 돼요. 여기다 이제 걸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테이블도 있죠. 테이블 상판도 팔고,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미니멀 테이블? 접이식? 뭐 그런 것도 팔고. 저걸 팔진 않을 건데, 저 내용물은 팔지 않고, 이제 폴딩 박스만 이제 판매한 거죠. 폴딩 박스. 이거 행어 맞잖아요, 행어. 이거 좀 해볼게요. 행어. 행어 종류별로 또 이제. 괜찮았어. 그렇죠. 자, 이쪽으로. 여기 또 보면은 행어랑 이 테이블이랑 같이 조합을 해놓은 거지. 가방도 팔고요. 어, 이거 그때 봤던 그 보드 테이블 같은 거. 맞아요. 이거 테이블로 쓰는 거지. 사이드 테이블로 쓰는 거. 그렇죠. 시크릿포트 재료들 쫙 있어. 이런 것도 오. 하나 좀 사고 싶은데. 어, 키친 타올이랑 휴지를 넣어서 파우치? 그렇죠. 도구독? 명랑이 폴딩 박스. 도구독 도구독. 자, 이렇게 이제 멍멍이. 이게 도구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드독도 있잖아요. 매드독. 아, 매드독. 어, 매드독도 있고 좀 닮았어요. 그죠? 로고. 어, 로고가 좀 닮았죠. 뭐. 여기는 이게 주력인가 봐요. 홀딩 카트. 아, 카트. 이렇게 이제 굴러다니는 거. 음료수도 꽂을 수 있어. 어, 그러네. 여기 또 에어 텐트가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이게 그 뭐라 할까 오토 윈드 스크린? 윈드 스크린이에요. 스크린인데 여기 이제 잡아 당기는 식으로 이렇게. 특이하네. 기존 방식이 팩다운에서 대하는 방식이랑 좀 색다른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편하긴 하죠. 왜냐면 스트링이 없으니까 이게 스트링 없이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위모캠이네요. 위모캠. 아, 외관이네. 요즘에 외건이 이렇게 열고 여기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더라. 꺼내기 편하게. 꼭 위에서 이렇게 안 꺼내도 여기서 이렇게 뺄 수 있게. 자, 이렇게 이제 외건하고 의자, 뭐 쿨러 이렇게 다양하게 좀 모아놨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항상 이제 보던 그 텐트, 맨 텐트 이제 여기 있고 여기 타프랑 항상 이렇게 꾸며놓으시더라고요, 이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감성 있게 또 꾸며놨고. 이건 한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아무래도 이제 주역이 이런 이제 의자랑 이제 테이블. 의자랑 우드 테이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쿨러죠. 쿨러. 쿨러도 이제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색깔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선택지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용량도 여러 가지고. 원래 파크론이 가정용 매트가 유명했어요. 근데 점점 영역을 넓혀서 이제는 아웃도어까지 다 진출을 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요즘에 뭐 핫해. 그리고 아까 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다 파크론 매트 엄청 가지고 가시더라.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저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 저 레몬이랑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되게 예쁘죠? 저 뒤에 있는 매트는 얼마예요? 19,000원. 19,000원이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제일 저렴하네? 지금 저게 사이즈가 200 곱하기 140. 140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19,000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대형. 아, 네. 그리고 이 제로포제로 가죽이랑 맨 밑에 있는 노란 거랑 이거는 이제 그 제로포제로라는 이제 디자인이 있는 거고, 네. 얘는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 아. 근데 이 멸종위기 동물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짜욱 작가가 이제 그린 거고, 네. 이 짜욱 작가가 이제 멸종위기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자고 이제 그리신 건데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되게 이쁘게 그리시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거 콜라보를 해서 이제 판매 수익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종류는 이렇게 두 개여서 사이즈는 200에 140이고 이게 특대형. 저 뒤에 있는 거. 이게 특대형. 그리고 이게 패브릭. 디자인은 이걸 보고 와서, 네. 이거? 네. 네. 이건 19,000원. 초고도 괜찮아. 그냥 사실 한강에 돗자리 이제 뭐 그냥 그늘막 텐트 깔고 그렇게 하나 그냥 살짝 해놓고 누워도 괜찮지 않아요? 자축 매트 디자인 예쁘죠? 되게 봐. 타코로니 자축 이것도 잘하고 뭐 봤어요? 엄청 두꺼워요. 두께 봐. 매트 전문 회사예요 여기. 자 저는 반찬으로 좋은 오징어 볶음밥을 드릴게요. 가격 나와 있고. 온열 매트도 있어요. 매트 전문 회사라서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방수 돗자리. 여기 뒤에 움박돼 있고 그냥 우리 뭐 어디 나들이 갔을 때 그냥 바닥에 착 펼쳐놓고 쓰고 뭐 흘리면 그냥 닦고 뭐 이런 거. 이거 강아지 쓰면 안 돼요? 강아지 요거 강아지 아, 쓰면 안 돼요? 어? 사이즈 강아지 원래 강아지 용어 명랑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봐. 쿨매트죠 쿨매트. 네네 쿨매트예요. 여기 있네 가격이 쿨매트. 아 이게 베개고 강아지. 밑에 게 싱글 사이즈 그리고 이게 더블 사이즈고요. 이거 가방 좀 빼놓으세요. 아 이거 사람이 써도 되고. 그렇네요. 명랑이 거 하나 사야겠는데요? 어, 이거 그러면 강아지용은 바나나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디자인이 똑같아요. 네. 이게 중형이에요, M? 이게 M 사이즈시고, 이 라지가 이 뒤에 보시는 순간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 이게 너무 튀긴 한다, 그죠? 색깔이. 요거도 요거 다 귀엽다, 그죠? 이거 베개래요. 이거 쿨매트, 이거 뭐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시원한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 온도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실온에 있던 온도인데 네. 좀 더 차가웠으면 하시면 냉장고에 넣으시면. 요 그림으로 요만한 사이즈는 없는 거죠? 네. 사이즈 요거는 네. 12,000원이네. 야 아주 무거운 거 사셨네. 아주 부피가 굉장히 큰 거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걸 사셨나 봐요. 네, 째려보시죠. 내가 비싼 거 사고 싶었는데 안 사주고. 부피가 굉장히 큰 거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네, 이거. 이거 뭐 피크닉 매트고, 이거는 명랑이 거고. 내 거는. 내 거는. 내 거 없고. 자, 크레모아. 들어왔고. 자, 기존에 이제 행사하는 거랑 어떻게 좀 동일을 한가 한번 볼게요. 저번에 저희가 캠핑 페어 왔을 때 이제 크레모아 입점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만원, 30만원, 20만원, 60만원? 크레모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도 책 두 개 해가지고 우리도 받았었죠. 많이 샀어요. 자, 한번 둘러봅시다. 자, 이쪽으로 먼저. 저희 저번에 멀티페이스. 이제, 예. 구매했던 거. 근데 멀티페이스가 사이즈가 두 개네요? 아, 새로 또 나왔어요? 사이즈가 없습니까? 크레모아입니다.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게 이번에 5월에 출시됐어요. 3월에 출시됐어요. 기존에 이거 캠핑페어에 왔을 때 이거 있었고, 그죠? 그때 이걸 샀는데, 이게 나을 줄 알았으면. 더 좋은 게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차이는 그냥 사이즈 차이인 건가요? 네, 사이즈랑 이제 스트 같은 경우는 밝기나
아. 그러니까 두 제품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죠, 이렇게. 멀티페이스 연결해서 연출을 하니까 타프 전체가 다 밝아진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메인 등으로 쓰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윙하고. 우리 근데 이제 UF 등 있는데 아직 안 써봤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가서 쓸 거예요. 네, 한번 써보시죠. 크레모아 이제 뭐야 서큘레이터의 또 계절이잖아요. 그쵸? 기존에 있던 서큘레이터 이게 V600이고 그죠? 네. 아래 있는 게 V1040. 네. 어, 1040 블랙밖에 없지 않았나? 채색상이 나왔네. 그런가요? 네. 엄청 시원해. 이 삼바리가 우리 삼바리는 없었죠? 포함이에요. 아, 요거 기본 산발이만. 네. 그죠? 저거 연장하는 거 끼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면은 케빈 랜턴. 그렇죠. 케빈 모터에서 셀렌의 아테나.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일단 요거. 셀렌의. 그렇죠? 화이트. 응, 화이트. 그리고 우리 새로 나온 거 아테나 아이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쵸? 저기 있는 거. 네. 그리고 대롱대롱. 이거. 요거? 이거 해충 매트 여기다 끼워서 이제 뭐 목이 많을 때 이너에서 이렇게 켜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 맞죠? 이렇게 스탠드처럼 설치해도 되고. 여기 플라스틱 스탠드도 따로 있고.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인테리어 느낌이 달라지죠. 여기에는 또 헤드 랜턴. 헤디. 헤드 시리즈 다 모였네요. 그렇죠. 여기 종류별로 쭉 모아져 있고, 스트랩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이 제품 쓰고 있는데요. 아주 유용합니다. 헬로스 팩토리. 왜 또 여기 다시 왔죠? 가격이 너무 착해요. 가격이 착하다고요? 네. 착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타프가 원래 타프만 몇십만 원 하잖아요. 타프랑 슬라이딩 폴대랑 가방이랑 뭐 다 주잖아요. 그리고 얘는 엄청 큰 타프예요. 조그마한 타프가 아니고. 지금 꼴로르 같은 거 옷돈 주고 얼마에 팔죠? 대략 한 뭐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그쵸. 이건 폴대 다 포함해서 49만원이에요. 폴대 봤죠? 엄청 두껍고 엄청 튼튼해. 그래서요? 집에 가자고. 네, 크레모아를 끝으로 고카프 한번 싹 둘러봤고요. 이미 오늘 같은 경우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오전부터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물건도 좀 많이 빠져있는 부스도 보이고. 자, 저희도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양손 무겁게 저희도 오늘 가벼워요? 양손 이렇게 무겁게 하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벼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은 지금 거진 와서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조금 애를 먹긴 했어요. 그죠? 영상을 찍기가 조금 수월하진 않았어요. 다른 분들도 구경을 많이 오시니까. 그쵸? 저희도 피해가지 않게 촬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잽싸게 편집을 하고 오늘 내로 올리고 캠핑 가고. 근데 나 외공 사러 왔는데 결국 사지도 못하고 명랑 입고 사고 뭐 매트 하나 사고. 그리고 원래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뭔데요? 그냥 간편하게 한강공원 같은 데서 펼칠 수 있는 그냥 그늘막 텐트 사고 싶었는데. 그늘막 텐트가 오늘은 판매를 안 하네요?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 좀 아쉬웠고.
대신 그늘막 매트를 샀네요. 텐트는 맞아요. 없는데. 그렇죠. 맞아, 이상하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고카프 세 번째 이제 와서 구경 다 해봤고요. 구경할 때가 꽤 많았어요 이번에도.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그 캠핑카 쪽은 또 이번에는 좀 많이 둘러보진 못했지만 이런 이제 소품, 종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팔고 있는 그런 부스 좀 다양하게 좀 둘러봤습니다.